월드컵에 출전하는 자세라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. 세계 세 번째, 그러니까 전체 봤을 때는 이제 세 번째 월드컵이잖아요. 네. 마음가짐이 어때요?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를 앞두고 우선 너무나 설레고 또 성인 월드컵에 처음 참가한 만큼 또 각오도 새롭고 좀 많이 설레는 것 같아요. 본선에서 만날 상대 좀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한 게 있습니까? 그 특유의 그 나라 특징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또 감독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체력적으로 많이 끌어올려서 또 저희가 저희만의 장점을 살리면 좋은 경기 할 수 있지 않을까. 컨디션은 좀 어떤가요?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제 또 훈련도 강도가 많이 높아질 거고 하기 때문에 부상 관리나 또 컨디션 조절 잘해서 몸 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 우리의 장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가 있을까요? 다루는 능력이라던가 또 작기 때문에 좀 민첩한 부분이라던가 또 아니면 좀 저희만의 패싱 플레이 이런 아기자기한 플레이로서 상대를 좀 많이 뛰게끔 만들고 또 저희 또 체력적으로 많이 끌어올려서 수비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게끔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네, 일단 이 정도만 하고요. 일단 훈련 전에